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최근에 치렀던 2019학년도 6월 학평 고2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의 해설 강의는 전체 해설을 다 하지는 않고요.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만 다뤄볼 거예요. 오, 이번에 보니까 선생님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 시험이. 그래서 오답률이 31, 33, 34, 38, 그리고 41, 요렇게 다섯 개가 제일 높았더라고요. 딱 보면 알겠지만, 아, 빈칸이 되게 힘들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빈칸이 힘들면 시험 전반적으로 오답률이 쭉 높아진다? 오답률이 높아진다? 왜 그러냐면 이게 딱 중간쯤에 있잖아. 중간쯤에서 어려운 문제를 확 해버리면 아이들이 그 문제들을 풀면서 멘탈이 이렇게 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쪽에서 할수 있는 것조차도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정신력이 조금 딸려지거나 이래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강의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 오답률 순서대로 할 거야. 극악의 난이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19% 정답률이. 그러니까 오답률이 80%가 넘는 문제인 거지. 이런 유형은 요즘 핫한 유형이에요. 글의 문장의 위치 찾기 문제. 문장 위치 찾기 문제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을 쭉 해보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때려 맞추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항상 표시하는 습관이 필요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어진 문장이 딱 있으면 그거에 전후 상황이 어땠을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이걸 다 유추할 수 없더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유추할 수 있게끔 보통 주거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된다. 한번 봅시다. The illusion of relative movement. 여기에서 일단 힘든 거지. 고, 지금 38번이잖아, 얘들아. 아까 31번, 33번, 34번을 쭉 풀면서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38번에 와보니까 또 이런 어려운 내용을 준 거야. 애들이 이제 여기에서 아, 난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 반 포기 상태로 읽었을 거라고 난 예상을 해. 여기가 지금 뭐냐면 상대적인 움직임의 환상이야. 상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환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지? 일단은 환상이라는 거는 엄청 환상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착각하는 걸 환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환상인 것 같아요. 됐어? Works the other way too. 반대로도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상대 움직임에 대한 환상이 반대로도 작용한다라고 하니까 이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원래는 이렇게 작용하고 이 이후에는 반대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나오고 있겠네. 이 문장이 딱그 둘을 가르고 있어. 다시. 상대적인 움직임이 원래 작동하는 방식. 원래 작동 방식이 나오고, 그 다음 이 문장이 나와주고, 그 다음 그 뒤에 뭐가 나온다? 반대로 작동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나올 것이다. 이걸 예측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풀어보자. 자, 네가 기차에 있는데, 그 기차가 어디에 서 있냐면, 역에 서 있어. Next to another train. 다른 트레인 옆에. 트레인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나 봐. Suddenly, 갑자기 네가 seem to start moving. 아, 이런 거 경험해 본적 있지? 갑자기 내 기차가 움직이나? 하고 보면 내 기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기차가 움직이는 거야. 아, 여기 뒤에 보니까 뭐? Then you realize. 너는 깨닫게 된다. 네가 actually moving.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 나는 정지하고 있고 상대방이 이동하고 있네. 근데 느낌은 어때? 이런 상황인데 느낌은 어떻다고? 내가 움직이나 보다. 움직이나? 얘들아, 실제 상황은 이거야. 나는 정지하고 있고 상대방 움직이는 거. 근데 내가 상대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인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이게 일루전이라는 거야. 이게 환상. 됐어? 실제가 아닌데 이렇게 느낀다는 거. 아, 그럼 이렇게 예를 들고 보니까 대충 이게 뭔 말인지는 알겠네? 그 뒤에 볼까? It is the second train. 두 번째 트레인이었던 거야. That is moving. 움직이고 있었던 건. 반대 방향으로. 됐지? 이게 지금 얘야. 나는 정지하고 있고 움직이는 건 second train이었을 때. 그리고 나서 2번을 보니까 너는 다른 트레인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만 발견하게 된다? 네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갑자기? 뜬금없이 저 내용이 왜 거기서 나와? 라고 해야 돼. 자, 봐봐.
나는 정지하고 있고 상대방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게 1번이었는데 2번 문장에서 뭐가 나왔어? 나는 움직이고 이동 상대방이 정지하고 있어. 근데 이건 현상이고 실제고 내가 느끼기엔 어때? 상대가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됐어? 이게 환상이잖아. 실제는 현실은 이건데? 이렇게 착각한다. 현실은 이건데? 착각한다. 근데 있잖아.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이랑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반대로도 작용한다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디에? 여기에.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상대 움직임이라는 환상은 반대로도 작용한다? 반대로 어떻게? 내가 이동하고 있고 상대방이 정지할 때 마치 상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라고 해서 답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비교적 너무 초반이지. 그래서 애들이 의심한 거야. 저쪽에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내가 글을 잘못 이해했나? 이러면서 더 읽다가 답을 못 찾고 헤매다가 시간을 다 쓰고 아무데나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른 매력적인 오답은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정답률이 낮다는 것은 앞에서 정신력을 다 쏟고 여기에 왔더니 정신이 막 희미해지고 그지? 막 정신줄 붙잡고 해보려고 하다가 답이 앞에 있다 보니까 낚인 것 같다. 됐죠? 그렇게까지 극악의 난이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우리가 안 겪어본 상황도 아니잖아. 다 겪어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추하거나 상상해봤을 때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는. 됐니?